안녕하세요. 김의 요가 생활입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저녁에 가육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또 너무 물이 고파서 조금 챙겨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비인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바람과 함께 번개와 함께 한 저녁 때까지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빴습니다. 저는 비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베란다 안으로 들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타협을 1시간 정도 뗐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1시부터 비가 온다 하니까 그냥 많이는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이쪽 거리대에 두 군데만 이렇게 내놨습니다. 어저께 보여드린 일렉트라이고요. 레몬 로즈 궁이고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이, 꽤 오래 묵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저께 심은 피치스 앤 크림이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묵은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원래 여기 화분에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게 아니고 다른 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 보내시는 분의 실수로 이렇게 다른 피치스 앵크림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한개 때문에 다시 주문하기도 그렇고 그쪽에서 또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키워보자 생각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직 첫 물도 안 주고요. 어저께 심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묵은 피치스 앵크림이고요. 얘는 싱그러운 아가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묵어야지 그나마 빨간색은 아니지만 색깔이 아직 잘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묵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런 병아리가 이렇게 병아리 같이 생긴 야들야들한 피치스 앵크림이 해가 묵으면 일단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이렇고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두 아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나름 얘도 예쁘죠? 저는 화분하고 얘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 한번 해 드리고요. 얘는 하월야입니다. 하월야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죠? 또 얘는 마왕입니다. 마왕이 엄청 컸습니다. 얘도 지금 대품입니다, 대품.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통통하고,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마왕을 네 개를 한 번에 저기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크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안착하는 시간도 다 틀렸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얘가, 잠깐만요.
아르간입니다. 아르간도 이렇게 원래 하나였는데 저기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다 자구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르간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저녁 노을입니다. 얘는 저녁 노을. 그다음에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홍상 생수 입니다. 담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또 잠깐의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거리대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한 시간 내내 하엽을 뗐는데요. 이만큼 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도감마리아고요. 피델리온데요. 색상이 많이 붉어지고 자구가 금박한 게두 개가 났습니다. 이쪽에 한개 있고요. 이쪽에도 한 개가 있습니다. 피델리오 얘도 대품입니다. 이렇게 창틀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위솔도 있고요. 창 있고요. 다음에 얘는 먼디입니다. 먼디 이름이 지워지려고 그런다. 나중에 가면 먼디인지 홍상생수인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 얘는 색깔이 잘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엽이 좀 많이 지고 입장이 지금 길잖아요. 근데 이제 입장이 좀 짧아지고 단단해지면 조금 덜 하겠죠. 아침에도 하엽을 한 3개는 뗀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류슈카입니다. 류슈카 창입니다. 그다음에 제본 스위트라고 겁니다. 지금 약간 열화 현상이 있죠. 그다음에 저기 홍상생수리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햇볕이 또 쨍납니다. 이렇게 햇볕이 쨍납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오겠죠? 네, 아침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뭐, 습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거리대에 또 외출을 한, 애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레몬 로즈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잘안 보이죠? 꽃망울이 지금 핑크색 꽃이 필것 같습니다. 청초하고 하늘하고 맑고 예쁩니다.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